되시기 바랍니다. 와, 여섯 분이 무대 위에 오르니까 정말 빛이 나는 느낌이에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무대 위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들에게 위험한 작전을 제안하는 네, 설계자 역할을 맡은 준성역의 이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가 세상의 전부인 장호역을 맡은 안재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리밖에 모르는 기운 역할을 맡은 최우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들이 이제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는데 정보들을 구해다 주는 상수역을 연기한 박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들을 쫓는 추격자 한 역할을 맡은 배우 박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내의 시간 연출을 맡은 윤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와, 일단 본격적으로 제작 보고에 진행하기 앞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섯 분. 뭐 이외에도 저 영화에 관계된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 70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를린날레 스페셜 갈라 섹션의 공식 초청이 됐는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어마어마한 게 지금 70년을 통틀어서 70회를 통틀어서 국내 영화, 한국 영화는 이 섹션에 최초로 초청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10편 중에 아시아 영화는 상영의 시간이 유일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독님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얼떨떨했습니다. 뭐 하시다가 소식 들으셨나요? 무슨 잘, 시간? 네. 잘 준비하다가. 아, 잠잘 시간에. 네. 예, 소식을 들으셨고 재훈 씨는요 어떠셨나요? 감독님께서 그 소식을 저희가 또 이 여섯 명의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또 기쁜 소식을 올려주셔서 저희가 다들 막 환호했었죠. 네. 누가 가장 빠른 반응? 다 그냥 동시에 반응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베를린 영화제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꿈같은 영화제인데 이렇게 초청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흥분되는 일이라서 그렇죠. 네, 다들 너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일 텐데 우식 씨는 또 겹경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의상 색이 전달이 안 됐었나 봐요. 지금 블랙톤으로 맞춰 입으셨는데 뭐 미리 정한 건 아니겠으나 우식 씨 오늘 약간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실수한 것 같습니다. 왜 실수입니까? 지금 너무 좋아요. 예쁜 옷 그냥 입었는데 약간 좀 이렇게 네, 너무 밝은 걸 입은 것 같습니다. 포스터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레드톤에 예 멋집니다 진짜. 박혜수 씨는 이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초청 받으셨는데 어떠세요? 저도 너무 많이 놀랐고 단체 카톡방에서 처음 보고 너무 대단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감독님 나온 배우들이. 진짜 예 오늘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 저도 굉장히 설레는 시간입니다. 이런 또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영화 상영의 시간이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이 최고의 배우분들이 모여서 또 어떤 연기 시너지를 터뜨려 주실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